성경에서는 언어 방언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난 후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언은 언어 방언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언어 방언이 어떠한 언어로 선포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마자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방언을 터뜨렸습니다. 오순절에 언어 방언이 터진 것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조용한 기도가 아닌 요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제자들의 언어 방언 기도는 다락방을 넘어 밖으로까지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을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방언 통성 기도는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언어 방언은 선교와 전도의 목적하에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통역을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 소재한 열방 All Nation 처치의 담임 목사 마헤시 차부다는 그가 오하이오에서 사역할 때 이스라엘에서 온 어떤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부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를 하지 않고 갑자기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부다 목사님은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말로 그 가족의 이름을 호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촉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히브리어로 언어 방언을 했음에도 자신이 그 방언을 통역하지 못한 예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쯤 중고등부 학생 때 다니던 대전의 큰 교회의 철야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외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여러 나라를 선교하다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빙 돌아서서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는 언제 그렇게 히브리어 말을 배웠느냐, 너무 잘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의아했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한다고요? 네, 아까 기도할 때 들어보니 너무나도 유창하던데요. 그 선교사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방언이 히브리어 언어 방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잘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어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차부다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에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당시 콩고말을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콩고 토착으로 원주민 여성과 대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 방언은 스스로가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 통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결국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 방언은 언어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첫 번째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는 방언 중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따따 랄랄라와 같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방언 안에는 영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실제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인이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어 방언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 방언을 받았을 때 단점은 없을까요? 교회 기도 시간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도리어 아직 영적 성숙도가 높지 않다면 따따따 랄랄라 방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언어 방언만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마귀가 준 것이고 기독교계 거의 전체가 마귀에 속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이런 분이 아닐까요? 어느 방언이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든 아예 못하는 분이든지 어떤 방언을 하고 있든지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여 비판하는 자들을 동조하는 분이 아닐는지 저희 경험상으로 언어 방언을 하는 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분들도 언어 방언을 하는 분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언어 연구 바이블렉스에서 보니 글로사라고 합니다. 혀, 방언, 언어, 말로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혀를 통해서 시작되는 언어입니다. 언어 방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그렇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언어입니다. 아기의 옹알이라도 엄마가 알아듣는 언어이듯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따따따 랄랄라 방언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어 방언을 한다고 영적인 은혜가 더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애기 방언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언어 방언을 하는 분들보다도 더 파워가 있게 됩니다.